가게 안을 들어가 보니 어느덧 만석. 은갈치조림 먹어볼까? 은갈치조림 2인분 주십사. 네, 삼촌역의 갈치조림 2인분. 예. 전국 팔도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바로 그 메뉴. 제주산 갈치조림 된장이요. 보기만 해도 침샘 자극하는 빨간 양념에 수줍게 숨은 뽀얀 갈치살까지. 그 자태 어찌 보고만 있을 수냐. 바빠지는 젓가락질에 입은 자연스럽게 호사를 누린다는데. 갈치가 여기 생물을 쓰니까요. 너무 담백하고 기름기도 적당하고요. 살도 되게 잘 발려주고 녹고 맛있네요. 입에 넣으면 살은 녹아버리고 뼈만 쏙. 어르신 갈치조림 맛 어때요? 하도 맛있어가지고 이제 갈치하고 같이 조림 다 먹었네가지고 다 드셨어요. 냄비 드러난 줄 모르게 심취한 갈치 조림의 맛. 과연 거기엔 어떤 맛의 비결이 있을지. 저 갈치 조림 비법을 좀 알고 싶은데요. 아, 비법 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좋은 것만 쓰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니 맨날 교과서 위주로 비법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수로. 아, 피디님 차량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비법이 없고 좋은 것만 쓰면 된다니까요. 근데 또 맞는 말이에요. 역시 맞아요. 쉽게 알려주실 리가 없지. 바로 관찰을 시작해보는데. 네, 갈치 가지러 갑니다. 갑자기 주방을 나서는 사장님. 좋은 거 찾으시러 가요. 잠시 후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갈치. 자랑하는 갈치? 좋은 거 맞아요. 성산포에서 온 갈치예요. 제주에서 성산포 갈치 제일 맛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신선하네. 봐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 살이에요, 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좀 퍽퍽해요, 크기는. 가장 맛이 좋은 크기로 사용하는 생물갈치가 바로 맛의 첫 번째 비결이었군요. 이렇게 당일 들어온 신선한 재료 외에도 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인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양념이 매콤하고 은은하고 담백한 게 밥을 비벼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맞아. 갈치맛 더욱 살려준다는 이 양념. 분명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양념도 보통 또다시 양념이 사라지는 아니에요. 사장님을 추적해보는 담당 PD. 사장님, 어디 가세요? 매실 저장고 가는 거죠. 가게와 3분 거리라는 매실 저장고의 정체는? 얘가 다 매실입니다. 에? 그러니까 방 안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이게 다 매실통? 이게 다가 아니다. 거실에도 한가득, 또 베란다에도 한가득. 아니 사장님, 매실청 장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양념장에 매실이 기본 들어가니까 봄마다 만들어요. 1톤씩. 1톤씩 만드세요? 1,000kg씩 만듭니다. 어머니도 쓰시니까 저도 쓰고 하니까 1년에 1톤씩 저장을 합니다. 갈치조림 양념장의 비결은 바로 매년 손수 담그는 제주산 발효 매실청. 이제 매실청까지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양념장을 만들 차례. 그런데 이 노란 물의 정체는 대체 뭔가요? 제주도 표고 육수를 넣는 겁니다. 물 쓰는 것보다 오히려 감칠맛이 나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큰 게 차이가 아니고 작은 걸 하나가 맛 차이 난다니까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육수 재료 넣고 깔끔한 맛을 위해 국내산 태양초와 청양초, 고춧가루 넣고 통깨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매실청과 함께 달달한 맛을 내줄 유채꿀까지 넣어주면 어우, 안 맛있을 수가 없겠네. 마지막을 장식할 데미가 있습니다. 잠깐만. 데미를 장식하는 이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시간장인데 제가 첨가를 더한 거예요. 20년대 시간장이라고 계속 업어가야 돼. 여기는 20년이에요. 그래야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업을수록 맛있다는 사장님의 신념이 담긴 씨 양념장까지 더해주면 손님들 반하기 한 밥도둑 양념장 완성. 아. 신선하고 좋은 재료에 정성 가득 양념 이불을 덮어주면 갈치 조림이 완성되니 그 맛이야. 뭐 말해 뭐해. 이렇게 숟가락 바쁘게 먹다 보면 문득 밀려오는 감동. 잠깐만. 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보세요. 근데 진짜 맛있으면 울어요. 맞아. 갈치랑 양념이 찰떡궁합이라 맛이 짱이에요.